간편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컵라면. 으하하하 호로로 호로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셨나요? 그렇다면 충주로 오세요. 당뇨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당 체크도 하고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해주고요. 당뇨 예방에 좋은 건강한 밥상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당뇨 특화 도시 충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관리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래서요, 당뇨 특화 도시 충주에서 제가 그 예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시죠. 충주는 2015년 당뇨 바이오 특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당뇨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당뇨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2015년도에 충주시가 당뇨 특화 도시를 선포를 했는데 특화 도시에 맞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당뇨 교육센터입니다. 당뇨 교육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당뇨를 이겨내고 무엇보다 당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뇨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당뇨병 바로 알기와 상담,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식단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당뇨 진단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간단한 체열을 통해 당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31로 나왔는데요. 아침 예. 식사를 하셨다라니까 지금 139까지가 정상이라 했잖아요. 아.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예스! 예스! 당 체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 지방과 근육량 측정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 건강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인바디 검사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또 운동도 필수이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 저 체력은 또 정말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자신 있게 근력 검사부터 해봤습니다. 제 몸의 유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유연성 검사도 해보고요. 심폐 지구력 검사와 근 지구력 검사까지. 아니, 이건 검사가 아니라 운동인데요. 힘들다. 평소에 운동 좀 해둘 걸.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좋은 건 좋고 심폐지구력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유연성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연성 운동하고 근력을 좀 많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 화이팅 할게요! 마침 이날은 당뇨 예방교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어린이 건강 쿡교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요즘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패스트 음식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식생활로 인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 있고요. 뒤에는 이따가 이제 당뇨 예방 쿡교실이라고 해서 호밀빵으로 이용한 이제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강에 좋은 간식 만들기에 나서봅니다. 조심조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고사리 손을 이용해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는데요. 우와, 제법 잘 만들죠? 건강한 식습관도 배우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좋다, 참 좋다! 피자랑 햄버거와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때요? 더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건강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인스턴트 간식을 많이 먹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오늘처럼 건강한 먹거리로 야채와 그리고 골고루 들어간 이런 그 간식을 함께 만들면서 요리의 즐거움도 알고 그리고 건강한 그 식생활에 습관을 들여서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세요! 충주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전문 식당도 있었는데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 내부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온통 건강만을 생각한 식당이라는 느낌적인 느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곳에 오면은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저희 식당은요 제철 농산물을 활용해서 소금을 적게 쓰고 또 천연 재료에 설탕을 써서 저당지를 사용한 당뇨인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당지 그리고 저염식 메뉴가 있는 식당인데요. 정갈한 제철 밥상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인을 위한 특화된 메뉴 버섯 들깨탕을 만나봅니다. 소고기와 들깨를 이용한 버섯 들깨탕, 지금부터 요리 시작! 먼저 신선한 무와 호박을 손질하고요. 버섯과 파를 준비합니다. 손질한 음식 재료를 뚝배기에 넣은 후 육수를 부어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요. 소고기를 넣은 후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다른 일반식에는 찹쌀가루를 넣어서 국물을 걸쭉하게 하는데 저희 들깨탕은 맑은 사골육수에 들깨가루를 많이 넣어주는 건강식의 들깨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고명으로 올리고 팔팔 끓여주면 버섯 들깨탕 완성이요! 딱 봐도 건강식이네, 건강식이야!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오리를 이용한 건강 메뉴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소스에 비법이 숨어 있다네요. 맛간장 쓰는 거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설탕이 다른 설탕이 아니고 몸에 흡수되지 않는 단맛이 나는데 몸이 흡수되지 않는 설탕을 쓰는 거예요. 천연 설탕이라고 했죠, 저희가. 거기에 제철 나물과 몸에 좋은 두부, 싱싱한 샐러드와 다양한 채소 반찬으로 푸짐하게 한상 차리면 짜잔! 몸에 좋은 건강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카라! 우리 땅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자란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밥상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정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살찔만한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반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이 골고루 음식을 잘 먹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는 집밥이라고 하는데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소고기, 버섯, 들깨탕. 네, 네, 맞아요. 아, 예. 한번 제가 요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에 넣는 것까지. 건강한 재료로 만든 버섯 들깨탕의 맛은 바로! 와, 진짜 순수하다. 이거 먹으니까요. 뭔가 좀 제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인스턴트 음식에 피로해진 몸에게 건강식 선물을 줍니다. 건강 음식이라 맛은 없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달달함은 있는데 진짜 뭔가 매콤하고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좋네요. 담백하죠? 네. 저희가 간장이라든가 이제 소금도 이제 천일염을 써서 너무 짜지 않는 음식으로 저희가 나물을 무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 당뇨로 특화된 도시가 있습니다. 내 몸을 바로 알고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당뇨는 안녕. 내 건강 내가 지키자고요.